네. 육류와 조류는 피해서 먹는 페스코 채식주의자로 생활한 지도 벌써 6년째. 채식하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육류나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장에 가스도 많이 차고 변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신경 써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그녀가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는데, 어라, 우유네? 저희 가족 장 건강을 위한 1등 공신인 요구르트를 만들려고요. 항상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시중에서 파는 거는 너무 달아서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잠깐, 의문의 가루 등장! 우유와 같이 휙휙휙휙! 자, 지금 넣으신 게 뭔가요? 이게 우유를 요구르트로 만들어줄 케피어 유산균 분말이에요. 원래 티벳 버섯 유산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케피어 유산균이 면역력이 좋다고 해서 챙겨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신선한 우유 1000리터에 케피어 종균 분말 2g을 넣으면 끝! 여기서 잠깐! 쇠로 된 물건은 피하고 나무나 플라스틱 수저로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공기가 살짝 들어가게 한 뒤 하루에서 이틀 실온에 두면 장 건강을 책임질 요구르트 완성! 일단은 가스 차고 그런 것도 많이 좋아졌고 화장실에서 머무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고요. 감기라든지 그런 것도 훨씬 덜 걸리는 것 같고 면역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직접 만든 요구르트로 지키는 장 건강! 케피어 유산균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케피어 유산균은 유산균과 효모균의 복합체로서 우리 몸에 여러 유익한 작용을 하는 케퍼란이라는 다당체 성분과 함께 젖산과 효모 등의 성분이 있습니다. 다른 유산균과는 달리 케피어 발효유의 경우 발효의 과정 속에서 콜레스테롤이나 당을 조절하는 효과, 면역 조절 효과 등을 나타냅니다.